저는 광대랑 코랑 턱살 지압하는데 콧구멍 그쵸?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자고 이쪽이 좀 더 위로 올라가요. 수술은 안 한 거잖아요? 수술을 안 했는데 비대칭 있어요? 조금 옆쪽이 많이 나와 있는 편이라서 보이시나요? 이렇게? 네, 이 위쪽 라인이 훨씬 얇은데 옆쪽이 엄청 거라서. 광대랑 코 그리고 이마 지방 이식 턱 지방 흡입을 한 지 한 달하고도 좀 더 시간이 흘렀어요. 전체적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어요. 그리고 붓기가 좀 더 많이 빠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일주일차 됐고 오늘 원장님들 뵙고 7번째로 바로 왔어. 멍이 많이 들었네요. 커피 들지 않나요? 약간 그러니까 나비 모양으로. 어 맞아 맞아. 생각보다 2분도 많이 벌어져서. 어? 오. 아닌가요? 아닌가? 손가락 몇 개까지 들어가요? 엄지손가락. 엄지손가락? 근데 일주일차 치고는 경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. 멍 빼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아픈 데도 없고. 입술 움직이는 건 좀 어때요? 말할 때? 불편해요?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윗입술도 움직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치료받으러 가보겠습니다. 뭐 있을 거면 나무 코드 하셔가지고 좀 들으셨고요. 보통 이제 광대는 이런 부위랑 이런 부위가 부어요. 부었다 가라앉을 겁니다. 깐깐한 느낌 날 거예요. 네. 원래 그렇게 빠지면서 좋아지는 거. 목기 스테라 모양 보기는 어렵지만 수술은 잘 진행됐고요. 어디 많이 불편하시진 않으세요? 네. 괜찮아요. 나중에 이제 X-ray CT 찍고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땠어요? 입술 바쁜 거? 생각보다 안 아팠어요. 생각보다 안 아팠어? 머리카락 꼽는 정도 아플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냥 안 아팠어요. 지금 일주일 차죠? 응. 되게 본인한테 어울리는 모양으로 잘 된 것 같아요. 아, 귀여워. 감사합니다. 만나요. 짜자잔. 아, 오늘 1차가 돼서 실밥 다 뽑고 왔고요. 멍도 전부 다 더 많이 사라져서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. 붓기는 아직 위아래로 좀 약간 땅땅하게 아직도 부어있는 상태라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붓기도 여기서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. 붓기가 조금 빨리 빠졌으면 좋겠습니다. 부어있는 상태의 제 지금 옆모습은 붓기가 빠진 모습으로 또 만나요. 뷰에서 촬영한 영은입니다. 저는 이마 지방 이식이랑 이중턱 지흡, 광대 축소랑 코를 했습니다. 지방이식 무슨 이유 때문에 하게 되셨나요? 광대는 조금 많이 돌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 가운데 볼륨이 조금 없어가지고 붓기나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으셨어요? 큰 붓기는 한 달 동안은 있었는데 한 달 좀 지나면서 좀 금방금방 빠졌던 편이어가지고 그것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코는 뭐 때문에 성형을 하신 거예요? 콧대는 원래 있었는데 코가 짧으니까 약간 들창코처럼 보이고 약간 복코 느낌도 약간 있어서 그걸 좀 보완하고자 했어요. 실밥이랑 솜 제거 언제 하셨어요? 솜은 다음날 바로 제거했었고 실밥이나 막 부목 이런 거는 좀 한 일주일, 이주일 후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거했어요. 콧물이 차거나 이물감이 들면은 어떻게 제거를 하셨을까요? 뭐 건들지를 말라고는 하셨는데 면봉으로 약간 조금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혼자서? 면봉으로 맨날 이렇게. 코 성형하고 나니까 어때요? 확실히 좀 사람이 시원해 보이다 보니까 약간 좀 인상 자체도 조금 좀 시원하게 바뀌어서 코는 진짜 꼭 해야 돼요. 코가 따로 있나? 근데 방금 고개 젖힐 때 각도 좀 이뻤어. 오, 캡처해주세요. 내 마음의 저장. 그다음 광대 축소하신 이유가 뭐예요? 약간 옆광대가 너무 많이 발달된 얼굴형인데 사진 찍거나 영상 같은 걸 찍어서 이렇게 확인하잖아요. 그럴 때 제 얼굴만 유독 커 보이거나 우락부락해 보이는 게 너무 콤플렉스였거든요. 쉐딩으로도 안 되던가요? 광대는 쉐딩으로도 안 돼요, 진짜. 볼터치 하는 순간 완전 부각되면서 진짜 윤곽이 3종이
3종이잖아요. 보통 하면 다들 3종을 하는데 영훈님은 왜 광대만 하셨어요? 사각턱이나 턱끝 이런 거 신경 안 쓰이셨어요? 원래는 3종으로 조금 하고 싶었었는데 원장님께서 그거 검사하시면서 턱은 살이니까 그냥 지입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거절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딱 광대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역시 원장님 최고. 광대 축소하시고 나서 느낌은 어떠셨어요? 감각이나 이런 거 좀 예민하잖아요, 우리. 옆에로 이렇게 기대서 잘 때 약간 욱신한 느낌도 있긴 한데 막 좀 생활하는데 크게 막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감각적인 부분은 금방 돌아오셨어요? 아니면 원래 애초부터 있었어요? 초반에 전 이마가 안 움직였던 게 광대 때문인 것 같거든요. 근데 한 3개월 지나서부터는 그냥 금방금방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광대를 해서 좋은 점 세 가지. 사진이 잘 나온다. 얼굴이 작아 보인다. 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. 광대랑 이중턱 지읍이랑 같이 하니까 효과가 조금 더 큰가? 훨씬 큰 것 같아요, 진짜. 과하지 않게 갸름해진 느낌? 광대랑 이중턱 지읍은 세트로 진짜 강추해요. 멍은 없어요? 바늘자국 같은 거랑 칼자국인가? 멍이 있긴 있었는데 실핏줄 터진 느낌보다 노란색 멍으로 많이 남았어가지고 화장하면 티는 많이 안 났어요, 저는. 궁금한 게 어디로 지입해졌는지도 아직 솔직히 모르겠어요, 지금까지도. 그 정도로 흉터가 없어요? 엄청 미미하게? 근데 99%는 거의 사라졌어요. 화장 안 해도 안 보여요. 화장 안 해도 안 보여요? 그 정도로 사라졌어요? 확실히 6개월 차에는 좀 뭐가 다르긴 다른가 보다. 이중턱 지읍하고 나서 턱 밑에 감각이나 이런 거 없지 않았어요? 저는 이중턱은 뭐 감각이 없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. 어디가 제일 아팠어요? 코가 약간 콧물이 계속 차고 막 하다 보니까 아프다기보다 그냥 불편한 정도? 지금 수술한 부위 중에 한 부위만 딱 할 수 있다면 어디 하고 싶어요? 저 광대요. 네, 최고예요. 붓기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갔던 것 같아요? 딱 3개월인 것 같아요, 3개월. 3개월? 좀 마스크 착용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3주 지났을 땐 사람들이 조금 모르더라고요. 병원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나요?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병원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, 저는.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. 뷰 앱에서 영은을 검색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